사람인가 하는가 스나제. 와, 이마의 넓어가 어디 제대로 찼겠나? 바닥에 물웅덩이가 있군요. 제가 다리가 될 테니 밟고 지나가십시오. 자, 어서 가십시오. 아유, 돌겠네. 그래가, 그 가람이라는 아는 어디 있는 거람? 가람이라는 이름과 어디 있는 거람이 비슷한 발음이란 걸 이용한 농담입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유머로군요. 아, 그런 뜻이었습니까? 배가 씨의 언어 유희는 굉장하군요. 아, 네, 니들이랑 같이 안 다닐란다.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죠? 오, 네가 가람이가? 사진을 본 지 오래돼가 기억이 가람가람하네. 정말 쓰레기 같은 유머로군요. 이게 웃는 얼굴에 침뱉었나? 저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당신들 소문은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울리고 다닌다고요. 그깟 선물 하나 얼마 한다고. 참으로 쪼잔한 무리로군요. 땅 파봐라 임마. 돈 한 푼 나오나. 500골드가 나왔습니다. 아, 아쉬운 얘기겠지만 저는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편이라서요. 그러니 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울지도 않겠지만요. 산타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뭐 태묵겠다. 그래도 산타 된 도리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산타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든 울려야겠습니다. 산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만들고 있는 눈사람입니다.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눈 사람입니다. 눈 억수로 크네. 눈 사람을 없앴다고 해도 슬프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다시는 만들지 마라. 좋지 않군요. 점점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끌어봤자 시간 낭비일 테니 선물을 주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울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산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군요. 그니까 산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 우리가 졌다. 선물 뭐 줬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하나 고르라고 하신다면 남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골라갈래?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마! 사람을 선물로 달라는 놈이 어딨어? 우리는 사람은 지급 안 한다! 무능한 산타로군요. 남자친구와 비슷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그걸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작에 착수하겠습니다. 먼저 재능의 빛을 하나 여기에 놓습니다. 그 다음 재능의 빛을 하나 더 여기에 놓습니다. 야, 니 설마... 마지막으로 이 사이에 기둥을 하나... 이 또라이 자식이! 신성한 크리스마스에 뭔 개짓거리고! 성탄절의 성자는 그 성자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임마, 천벌 받는다, 천벌! 이건 뭔가의 의식에 사용하는 겁니까? 의식이라면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딴 흉물스러운 건 집어치우고 이거나 입어라. 뭡니까 이 헐벗은 복장은?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남자친구 생길기라. 너무 춥습니다만. 그게 포인트인기라. 아이고 마, 추워가 어디 있다 수운데 좀 가고 싶네. 얘 이카면 다 넘어온다. 꼭 방언을 사용해야 합니까? 자신 없습니다만. 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힘내보겠습니다. 갈아입은 복장은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번 건도 훌륭히 해결했으니 다음으로 이동하시죠. 산타와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들을 실망시킬 순 없습니다.
가서 모두 울려버린 후 산타 같은 건 없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자기 부정하지 마라. 자, 서두르시죠. 크리스마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